안녕하십니까. SBA 융자란 연방정부 산하 중소기업청인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미국 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출은행에 대해 지불 보증을 서줌으로써 일반 상업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더 원활하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정부기관인 SBA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행이 융자를 하고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SBA 융자는 상업 융자로서 융자금은 반드시 사업상 목적으로만 쓰여야 하고 주택 구입, 수리 또는 개인 부채 상황 등의 개인 목적이나 비영리 목적으로는 쓰여질 수 없습니다. SBA 융자는 융자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사업체의 구입, 사업체와 관련된 건물 구입, 보수, 건축, 장비 구입, 기계 구입, 인벤토리 구입 또는 운영 자금 등이 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만기가 도래한 상업 융자의 재융자나 부채 상환을 위해 SBA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크게 나누어 부동산 구입이나 건축은 25년, 사업체나 기계 구입, 운영자금, 인벤토리 구입은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최대 10년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